펜타곤 잭팟. 네, 두 번째 에피소드로 인사드리는 호스트 신원, 호스트 영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아, 너무 쉽다요. 우리 바로 팟캐스트 기획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회의실 옮기나요, 저희? 아, 지금 회의실입니다. 아, 네. 여기는 좀 약간 그렇죠.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네, 아직 좋았네요. 저희가 팟캐스트 전체 컨셉부터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멤버분들은 이제 팬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지 한번 생각해본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올드팝. 올드팝. 오 마이 갓. Yesterday. 아, 진짜 세션 써서? 약간 기타리스트 한번 초빙해가지고 오 기타리스트 해가지고 약간 올드팝이나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약간 즉흥해가지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딱 사연 받아가지고 아 그럼 이분께는 아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바로 코드 세븐 가자 이렇게 바로.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래 제가 부르고 깔깔이 신원이. 깔깔이가 뭐예요? 그 웃기는 사요? 아 웃기는 사요. 웃기는 깔깔깔깔. 아 호스트요. 아, 호스트하고 우리 또. 네. 우석이가 잼배 좀 치울 줄 아니까. 저 잼배 좀 치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에피소드가 많으면 오히려 좀 이렇게 유닛으로 찢어져서 해도 괜찮아요. 아, 유닛. 아, 유닛 좋지. 올드스쿨 그 힙합 비트 하나 틀어놓고서 네. 팬들한테 라임 그 가사를 받아요. 우리가 거의 다 플로우 입혀가지고 곡을 하나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 비트로. 이게 재밌더라고요. 좋네요. 네. 키너는요? 저는 뭐 그 제가 그 조금 잘할 수 있는 뭔가 고민 상담이나 소통 관련해서도 해보고 싶고 저도 아까 후영 얘기랑 좀 공감하는 게 저는 음악 얘기도 뭔가 팬분들이 저의 음악적인 모습을 조금 더 깊은 음악적인 모습을 네.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션 방송 뭐 나머지 또 멤버들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예능처럼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송 계속 웃는 거죠. 아. 막 이렇게 계속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게 될 수 있게끔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이렇게 저는 좀 색다른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야 저 혹시 주먹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야 색다른 거 뭐야? 제 주먹 받으시긴 해요. 주먹 좀 해주시겠어요? 소리 다 들어가요. 네, 일단 그 저는 제목이 있어요. 다이 방송이라고. 요즘 또 그런 다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DIY? 예. 네. 아. 그 이제 그 ASMR도 돼요. 탁탁탁 거리는 거. 다이가 뭐의 약자죠? DIY요. 그러니까 왜 DIY죠? 뭐요? 잠깐 맞춰. 이거 자 지금 콘서트나 DIY. 나 아는데? 아 나도 아는데. 나 들었는데. 나는 몰라. 다이닝. 오. DIY. 아니야? Do it yourself 아니야? 아 do yourself요? 아니 DIY. Do it yourself인가 보지. 아, do it yourself인가 보다. 맞아요. 와 형도 몰랐네. 그래서 그 막 작은 것들 있잖아요. 아기자기한 것들. 그런 거 하나 만들고 끝내는 거. 예. 네. 약간 이런 거. 예. 네. 추후에 또 이따가 얘기하는 시간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결정한 걸로 하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우리 네, 바로 팟캐스트 타이틀을 정하는 시간이죠. 와, 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예, 유명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 맞아요. 이게 이름 따라간다고요. 이게 이제 이름 보고 사실 궁금한데 들어올까? 맞아요. 한번 봐볼까?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저님이 생각한 게 있어요. 오, 오케이. 먼저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 옛날 누구부터 해가지고 아 그럼 쓰르르 넘어갈까요? 네. 아니 뭐 생각하시면 먼저 하셔도 되는데 아 저 좀 이따 말할게요. 왜요? 아 그러면 우석씨부터 우석씨부터 제발 제발요. 호스트가 정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아 오케이 그럼 공평하게 네. 우석씨부터 하는 걸로 합시다. 아 좋아요 공평했다. 좀 추가 설명이 되죠? 아니요 그냥 이름만 먼저 네. 얘기해주세요. 왜요? 추가 설명 없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작품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작품명 설명부터 해주세요. D-Easy 데이지고요. 하루를 그냥 쉽게 살자. 야, 우리 그냥 행복하게 그냥 간단하게 살자. 이거 데이지. 아, 이거 괜찮았다. 어, 네. 좋은데요? 데이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쉬운 방송이니까. 네. 그러면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이거 비슷한 일환이에요. 네. 저는 저 데이지를 써가지고 데이하고 이렇게 이 바 하나하고 제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가 뭔가 드래곤볼 제트 이런 것도 되게 뭔가 엄청 야, 얘네 이거 이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했구나. 아. 그러니까 오늘이 이
특별한 날인 거예요. 이게 맨날 맨날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이 그 Z 스페셜한 날인 거죠. 오늘 이게. 예전에 형님이 이러는데요. 약간 우리 후이 씨 아까부터 쉴 때부터 생각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뭐 일단 그 펜타곤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개인이 하나씩 방송을 맡아서 할 거잖아요. 일단 지금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이팟이요. 네. 나가세요. 아이팟이 왜 나옵니까 여기 갑자기? 아, 저 이것도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 큰 웃음 드려야 되고 정말 그치.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뻥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잭팟이요. 오! 잭팟 좋다. 잭팟 괜찮은데? 데이지 자체가 사실 너무 좋은데 네. 발음했을 때 그냥 우리 타이틀곡이랑 헷갈릴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데이지. 데이지. 그럼 우리 키노 씨 새한 꽃잎의 데이지 이미 제로 발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지 그건 세고 이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짜 자, 다른 거예요. 키노 씨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는 그냥 포멀하게 그냥 Dive into the Pentagon. 너무 포멀합니다. 우리 유토는요? 그쵸, D-EZ 해가지고 우석효과가 편집해주세요. 갑자기 이게 뭐야? 너 너무 방송... 나, 잠깐 우리... 요즘 방송 왜 이렇게 하냐 너? 요즘 방송 쉽게 한다. 우리 또, 또 이런 거 하면 또 우리 홍성이는 빨리 쓰자. 아, 나 홍성이 좋지. 또. 이게 또 이 팟캐스트를 통해 우리 오, 기대돼. 뭐, 네, 그쵸. 이 팟캐스트를 통해 콩팟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콩팟 이제 공평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시청자와 우리 기대돼. 모두가 소통을 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파타이? 네, 파타이. 타이? 네, 타이. 파타이, 파타이. 타이. 그, 파타이 좋은데요? 네. 뭔가 우리가 뭘 하는지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잭팟은요? 잭팟은요? 아니, 뭔가 있겠구나. 뭔가 보면 이거 뭐야? 뭔가 되게 의심, 뭔가 이상할 것 같잖아요. 자. 자, 집중해서.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것들로. 예난이 형 것도 들어보세요. 자, 예난이 것까지. 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인 안 내지? 맞아.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나 내세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내세요. 아무거나 말씀. 다이브인 펜타곤 그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재밌는 거. 네. 그래서 펜타곤. 오케이. 좋다. 아, 좋다. 야, 이게 재밌는 거. 예나니 펜타곤보다 예나니 형 뭔데? 예나니. 저는 진수선찬. 진수선찬. 먹을 게 많다고. 먹을 게 많다고. 야, 좋은데? 근데 이번에 여기가 다이브에서 한국 그걸로. 맞아요. 그러니까 진수성찬 나쁘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나씩 다 냈으니까 그러면 결승으로 해가지고 타이틀 두 개만. 좋아요. 두 개. 그러면 맨 처음에 진수성찬 좋았다 손. 저는 진수성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분들이 이게 영어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수성찬. 성윤. 잠깐만 그게 엄청. What is 진수성찬? 약간 그 영어로 표현된 단어가 없어. 그래서 파타이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그럼 한 다음에 하이픈하고 이제 타이. 근데 여기서 잭팟도 중요한 거죠. 난 솔직히 잭팟이 가장 간단하다. 저는 잭팟을 하면은 뭐 서정적인 분위기 방송하면은 뭔 터트려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라도 폭죽이라도 터트리면 되는 거죠. 뭐 좀 여러분 인생 쉽게 생각해 봐요. 뭔가 정체성이 없긴 해요. 데이지. 데이지 어때? 데이지가 마음에 드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석 데이지가 괜찮다. 좋아. 좋은 것 같아. 자, 사실 중복 투표 가능해요. 네. 자, 잭팟 손들어 보세요. 저 잭팟. 자, 잭팟. 아, 잭팟 잡아. 잭팟 좋아? 그럼 나 일단 들. 네 개. 다섯 개. 자, 잭팟으로 됐어요. 아야야야야. 땅땅땅땅. 진행 간단하게 하시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잭팟, 렛츠 고. 잭팟, 렛츠 고. 2021년 초까지 2020년 마무리와 2021년의 시작을 하는 잭팟으로 정했습니다. 예! 자, 펜타곤의 잭팟. 저도 괜찮아요. 네, 형, 좋은데요? 형, 원래 제목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터트려야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잭팟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자, 여기서 또 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또 프로그램명에 그 커버 아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커버 아트와 그렇죠. 우리 징글을 제작해 보려고 네. 하는데요. 잭팟. 네. 자, 그래서 한번 누가 한번 내가 좀 자신 있다. 나 사실 이런 경력 있다. 사실 근데 이런 커버 아트는 사실 뭐 키노나 우석이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그쵸? 잭팟과는 우석이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게 저의 thinking.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잭팟. 사실 그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느리고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네. 제가 그럼 간단히 쓱쓱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석 씨가 그 잭팟 커버를 그려보는 걸로. 엄청 잘 그릴 것 같아요. 진짜 잘 그릴 것 같아요. 그 우석이랑 이미지 참 잘 어울려요. 우석이가 제일 잘 그릴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그 슬림머신 해가지고 777 되잖아요. 네. 우리 8명이니까 이렇게 888. 오! 그 밑에서 이렇게 음악이 쏟아지는. 오! 형. 그렇죠. 음악이 쏟아지면서 옆에서 폭죽이 터지고 네.
막 이렇게 막 난리 나고 이렇게. 네, 그 그래서 슬롯 머신의 펄펄펄 너무 좋다. 잭팟 터지는 걸. 어, 지금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아이디어 그치. 아이디어. 근데 그, 어, 팔이... 그 기계 모양이 펜타곤 모양인 거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우석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희는 징글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어허. 이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처음 재생할 때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커버 아트랑 거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 펜타곤의 팟캐스트의 개성을 살려서 딱 한 10초 정도 길이로 만들면 되는데 우린 그거 하자. 우린 특이하게 아카펠라로 조금 쌓은 다음에 네. 아 펜타곤 잭팟 어 좋아 좋아 펜타곤 좋은데 어때요?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이거 잘하는 사람 있지 않았지? 형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나오는 걸 살짝, 막아야 돼요. 아이, 진짜 진짜 약간 진공 상태여야 돼요. 이건 오디션 봐서 잘하는 사람이 오케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화음부터 하시죠. 아 된다고 된다고. 숨 차요. 그래야지. 아, 야, 야, 막 유통, 일단 유통은 제일 나중에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너무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올리. 그냥, 그냥. 아니야, 아니야. 멤버 많아서. 바로 두. 자, 정하자. 그 한 일, 일, 이, 여덟 명이니까 네 개 나와서 둘둘둘둘해. 그래, 그래, 그래. 나랑 유통 하면 영원. 하고. 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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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너가 해야 돼. 듣기 전에 힘 빠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기대되다가 뭐야 얘네 이러면서 시작. 이거 앞에 그 두 이거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체크할 때 두 안돼. 된다고. 된다고. 잭팟. 근데 이게 아니 이게 바로 잭팟하면 안 되고 잭팟. 자 녹음할까요? 가겠습니다. 자, 펜타곤으로 하나, 둘, 셋. 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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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팟. 완벽했던 것 같은데. 아, 아 됐다. 이 앞에 그 그 최대한 웅장 비트로 네. 영화 그 21 센츄리. 아, 21 센츄리라는 멋있다. 여기 뭐 약간 그 알죠? 멋있다. 그 알죠? 잭팟의 그 칩. 칩 같이 약간 펜타곤 모양으로. 오, 괜찮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는 그 나중에 우석이가 완성해서 땡큐 우석. 추후에 드린 걸로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지를 받았는데요. 네. 저희 지금 우리의 그런 케미스트리를 증명을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누가 누구랑 좀 잘 맞는지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저희 호스트의 기준으로서 양 옆에 앉은 이렇게 세 명씩 있잖아요. 네. 이 세 명씩 한번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어느 팀 먼저 하실래요? 그러니까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쪽은 제가 한번 케미지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자, 멤버들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같이 싸워준다. 일단 지켜본다. 하나, 둘, 셋. 일단 지켜본다. 와, 역시 최고야 진짜. 저는 멤버들이 밖에서 싸우고 있으면 전 무조건 같이 싸우는 거. 근데 상대방이 키 190에. 아, 저는 혼자 사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숙소에 있을 때 숙소 자잖아요. 제가 그 문 바로 옆에서 자잖아요. 네. 아니 저 현관문 바로 옆에서. 그런 생각을 왜? 아 진짜 해. 근데 신원이가 거실에서 자잖아. 네. 그럼 나는 그 생각을 해. 누군가가 만약에 들어와서 신원이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럼 나는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아 혹시 몰라서 네. 닫으면 안 돼요? 신원이 지켜. 닫으면 안 돼요. 나를 진정을 생각한다고 닫아주세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 진짜 가끔 저 그런 생각해요. 진짜 반해서.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멤버들이 진짜? 멤버들이 내가 나가서 같이 싸워주고 있는데 누굴 불렀는데 문을 안 열어. 안 나왔어. 그럼 얼마나 서운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그런 생각해요. 갑자기 회사 앞에서 신영 누구한테 맞으면 제가 서 싸워. 나야. 이러면 되게. 나 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맞고 있으면 같이 싸워줄 거예요? 네. 그럼요. 키 190에 네. 2m 돼서. 한 110kg. 오 멋있다. 네. 멋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다음 질문이 베스트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에서 물보가 틀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동생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 예난 유토. 하나 둘 셋. 너무 쉬워. 예난 유토. 아 시방이시네요. 형은요? 후영이요? 어? 하나 둘 셋. 솔직하게. 아 얘는 진짜. 나는 했어. 아 네. 아 이거 더 어렵다. 저 유토요. 아 저도 유토.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셋 다 유토예요? 예! 아저 유토라고 했어요. 아 그래?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야! 저야 진심으로 주세요. 자 예란이 얘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아니 근데 예란 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솔직히 유토는 진짜 그 아 근데 나는 그게 그 배려심이 미쳤어요 얘는. 그 우리 그 누구보다도 유토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아 고마워 진짜. 다음 거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 하나 둘 셋. 자유여행. 오. 여행은 패키지지. 패키지지. 나도 패키지. 내 생각에 일부러 틀린 거야. 여행은 패키지지. 자 다음 거 네. 주로 고민을 얘기하는 편이다. 들어주는 편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는 편이다. 전 얘기하는 편이다. 아 전 들어주 모르겠어요. 반반이에요. 나 중간이에요. 아 전 말하는 하나만 골라야 돼요. 하나 둘 셋. 전 들어주는 아 말하는 편이다. 말하는 편. 들어주는 편이다. 네. 네. 자 마지막 한 달 동안 막내가 바뀐다면 후이 홍석 하나 둘 셋. 홍석. 자 꽤나 흥미로운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막 잘 맞는 편은 아니네요. 아, 맞아. 정말 안 맞는데 네. 생각보다 안 맞는 게 그냥 안 맞는데. 네. 잘 맞는데? 잘 맞는데? 나쁘지 않지. 잘 맞는데? 잘 아니 봐봐, 야 예란 유토 따질 때 따라 유토 나오면 바로. 자 홍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신 사람 예난 유토 하나 둘 셋 유토 잘 맞네 자 이쪽 한번 우리 버스 게임으로 여동생이 따면 소개시켜 싶은 멤버는 예난 유토 하나 둘 셋 예난 와 괜찮네 나는 예난이 그 유토 그 누구와 비교해도 무조건 예난이야 유토야 저도 사실 우리 그러면 여동생 소개시켜 싶다 홍석 예난 하나 둘 셋 홍석 우와 우와 난리야 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음. 팀 우리 조는 저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는 다 한 다음에 질문 그 세부 토크 해볼게요 좋아요 1년 동안 폰 없이 살기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폰 없 아 이 친구 없이 살기 친구 없이 살기 너도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친구 없잖아 친구 자 여기서 친구 이상 형밖에 없어요 네, 친구 없잖아요 아, 그러네 둘 다 친구 없어 자 다음 미니멀 라이프 대 맥시멈 라이프 하나 둘 셋 미니멀 라이프 맥시멈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맥시멈 라이프 하나 둘 셋 맥시멈 오케이 너는 자, 미니멈이 아닌데 오케이. 원래 좋아요. 미니멀. 자, 할게요. 다음. 좋아만 하라고. 야, 좋아만. 자, 다음 문제.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러고요? 아빠가 후이 대 아들이 후이. 하나, 둘, 셋. 아들이 후이. 오. 네. 귀엽잖아요. 네. 좋아요. 귀여워. 자, 이거 이게 진짜 어렵겠네. 자. 무인도에 한 명만 데리고 가야 한다면 신원 vs 여원 하나 둘 셋 여원 예스 컴온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왜요? 네. 아니 일단 이거 물어볼게요 한 달 동안 리더가 바뀐다면 우석 vs 키노 하나 둘 셋 키노 우석 에? 우석이 두 명이야? 잘 맞는다 우리 잘 맞나 야 여기가 잘 맞았어 진짜. 아니 이거 궁금하네 다른 게 좋은 거야 아빠가 왜 아들이 수위가 더 좋아요? 일단 지금이 뭐 아빠 같은 존재니까 아들 네. 후이는 어떨까 아, 생각을 해보고 아빠 같은 존재한테 그렇게 돼? 제 꿈이에요 형이 아빠 같은 존재한테 너 지금 형이 제 꿈이에요 목표이잖아 아니 나는 내가 저 질문 듣고 혼자 생각해봤는데 나는 사실 그 뭔가 되게 엄청난 교육을 받으면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교육이요? 그러니까 그 투자식 교육 있잖아요. 아, 어? 이미 받지 않았어요? 야, 투자? 야, 투자식 교육에 네, 저희 어머니 이거 보지 마세요. 춤을 몇 살 때부터 추셨으면서 아, 부족한 거 없이 잘하긴 했지만 그쵸. 그 후이 형이 하면은 그 넘쳐서 아까 맥시멈 라이프의 맥시멈 라이프의 끝판왕을 저는 하프 가르키죠. 하프 네? 저 하프 가르킵니다. 네, 자 그러면 400만원짜리 네. 자 무인도에 한 명만 들어간다고 하면 왜 여원이에요? 여원이가 생존력이 강해요. 맞아요. 왜? 아니 그 아까 배가 그렇게 빨리 고프는데 아까 그 챙기는 거 못 보셨어요? 아 네. 신원아 근데 이거는 근데 너네 진짜 못 이겨 여원이 형 약한 남잔데 자 그러면 아, 반대로 저쪽한테 물어볼게요. 오케이. 어. 여원 대 신원 하나 둘 셋. 여원 신원이지. 어, 역시. 그러면 같이 어차피 오래 못 살고 재밌게 살아야지. 봐봐. 얘랑 있으면 왜냐면 살고 싶을 거야. 왜냐면 나도 어차피 오래 못 살아.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리더 바뀐다면 왜 이무석? 사실 이런 리더 밑에서 한번 그냥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아 즐거운 네. 유쾌한 경험. 아 진짜 궁금해. 나 사실 우석이 리더면 어떨까. 진짜 저도 궁금해요. 야 우석 한번 해볼래? 한 달 동안? 방금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난 일단 연습하기 전에 안 잡아. 일단 안 잡아. 다리 좀 주무르고. 네 그러면 저희 호스트 저희가 내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빠르게 뭐 한. 네. 여기서 하나씩만 꽂아 뽑아가지고 네. 제가 또 괜찮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할게요. 네. 멤버들이 누군 멤버들이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같이 싸워준다 vs 지켜본다 하나 둘 셋 지켜본다. 지켜봐야지.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지금 형 맞아. 아니 형. 지켜보다 싸워주는 사람이 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 저는 요즘에는. 저는 무조건 싸워줘요. 저도 무조건 싸워요. 지켜보면 죽어요. 전 말로 싸울 수 있어요. 아 죽을 정도로 싸우면 나도 싸워. 지켜보면 저는 신고한다. 전화 아 왜냐면은 제가 그 말이 맞는 게 거기서 일단 이 상황을 싸움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일단락 시킬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누가 잘못했건. 맞아. 그게 공인으로서 현명한 네. 선택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멤버 건드리는 거 제 눈앞에. 아니 나도 사실 싸워요. 그래요. 나도 네. 무조건 싸울 거예요. 아 나 무조건 싸우지 당연히 그런 사람. 멤버가 맡겼는데. 냉정하게 판단? 아 그건 좀... 아, 자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무인도에 한 명만 데리고 가야 한다면 예난 vs 유토 하나 둘 셋 예난 와 땡큐 이건 좋았네. 이건 아, 진짜 적절한 답변이었어요. 네. 일단 저 예난이랑 있으면은 생각보다 그 저랑 예난이랑 방을 같이 쓴지 오래됐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간지도 모르고 한 일주일 사다가 연하나 했는데 말 안 하니까 말 안 말 아니 말 안 한다니까 연하나 진짜 말 없어 연하나 참아 저는 그 유토가 우리가 눈 감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해줄 것 같아요. 아 유토를 짐꾼으로 쓰시겠다. 아니요. 솔직히 둘 가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유토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 같아요. 다 재미로 알아보는 케미즈 스탯이었고요. 네. 한번 유니 멤버들 저한테 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네.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죠? 네, 네. 저는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세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잭팟의 호스트 신원, 호스트 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 네, 펜타곤과 다이브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팟캐스트는요.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이브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애플 팟캐스트에 들어가셔서 펜타곤 팟캐스트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평점 5개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다이브 스튜디오 SNS 계정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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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곤